형제들과 금강야차를 비롯하여 조종과 군부에 박혀있는 이의방의 잔당들을 척결해내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옵니다. 그리해야 태자비를 배위시켜 황궁 밖으로 내칠 때 잡소리가 불거져 나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애비의 뜻 또한 너와 같다. 태자비를 배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일이다. 장차 태자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신다면은 태자비가 애비를 죽인 우리 해주 가문을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예, 태자비는 반드시 폐위시켜야 할 것이옵니다. 하나, 태우전에서 태자비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허니, 폐주의 국상을 태자비를 폐위시키는 미끼로 쓰자 이 말이다. 소자,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겠사옵니다. 우선 군부와 조정의 인사를 물갈이한 연후에 서경 반란을 무마시킨다는 명분으로 폐주의 국상을 선포한다면 이방과 금강야차는 폐주를 시해한 대역죄인으로 몰 수가 있다. 그리해야 대역죄인의 여식인 태자비 또한 궁 밖으로 내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야. 균아, 예비는 이제 궁부에서 물러나 조정으로 옮겨 앉고자 한다. 하오면 조대장군에게 군부의 수장을 물려주실 것이옵니까? 그래, 응양군 상장군이 군부의 수장이긴 하나 네가 결령군을 장악한다면 네소도 군부를 틀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가슴 속의 대의를 버리고 중정으로 채우라. 이 대장은 지금 당장 폐주의 국상을 지문타면은 이 대장군은 폐주를 시한 반역죄를 불도장이 지키게 될 것이오이다. 그리 되오면은 이 대장군께 우선은 이 고려를 떠나 오랑캐 땅을 정처 없이 떠도는 낭인의 처지가 될 것이오이다. 이 대장군 어찌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시는 것이오이까? 박장군, 네, 의경의 원한을 갚겠다고 황도로 달려갔다 어찌 빈손으로 돌아왔는지 그 까닭을 아는가? 내 마음만 먹었다면 의경을 참살한 정균의 수급을 수천 번은 배웠을 것이야. 하나, 내 그리했다면 위경께 우선 반역죄를 뒤집어 쓰시게 됐을 게야. 네, 위경의 명망을 훼손시킬 수가 없었네. 하명, 정장군과 거래를 하셨다는 말씀이오이까? 그래, 내 정균이를 살려주고 연주로 돌아오는 대신 위경께 우선 벽산공신의 자균이 잃지 않으셨을 게야. 정녕 그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사오이까? 약조를 어긴다면 내 부활에 정균의 피를 묻히게 될 것이야. 김대정이라 하였는가? 시생 결룡대정 김광립이라고 하옵니다. 김대정은 결룡들에게 신마이 큰 사람이오니 장군께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김대장, 자네도 내게 충성을 바치겠는가? 시생, 평생 허교의를 따르기로 맹세를 한 바가 있어옵니다. 허교의께서 정장군께 충성을 맹세했다면 시생 또한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아내 두 사람을 얻으니 내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구먼. 내 장차 황실과 사직을 위한 대의를 펼치는데 앞장서주게 내 두 사람을 믿을 것이. 허결이 정룡, 전룡 현숙의 등을 돌리실 작정이시오이까? 전룡 현수는 의기네 일시대 아직 대의를 펼칠 연륜이 없네. 장차 거사를 도모하려면 정장군 같은 큰 언덕에 몸을 으타는 편이 옳을 것이야. 하오나 그 정장군께서 허교위를 담을 만한 그릇인지가 마음에 걸려옵니다. 그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내 손으로 깨워버릴 것이야. 희생은 허규의 뜻에 따르겠사옵니다. 자, 그럼 시생은 이만 물러가보겠사옵니다. 별룡 행수께서 개원도를 소집하라는 명을 내리셨소이다. 알았네. 허규의! 별룡 행수께서는 너그러우신 분이오나 시생은 거칠게 자란 놈이라 배신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오. 뭐라? 시생의 말뜻을 명심하시옵소서. 정들 하시오. 네, 개원들을 소집한 뜻은 우리 개를 해산시킬 것을 천명하려 하며 우리는 창검으로 황실과 조정을 겁박하여 국정을 전행하고